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이번 주 이제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등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 지표가 일단 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일단은 뭐 국내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, 3분기 국내 총 생산 확정치 발표 등이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관련된 힌트를 좀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제 11월 고용 지표는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가 20만 명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전월치가 약 15만 명이라서 이 부분을 좀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고용 시장이 또 다시 좀 개선되면 내년 연준의 이제 첫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증시가 일정 부분 좀 스탑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글로벌 증시와 연관돼서 지금 5주 연속 양봉을 나타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좀 산타 랠리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내년도 이제 글로벌 경기 연착륙 및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선반영됐다는 측면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는 주가 흐름이 좀 박스권을 좀 이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목해야 될 주도주로서 두 번째로 이제 뽑아본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자율주행했었는데 조선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선주 같은 경우는 2010년보다 가장 높았던 ROE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2024년, 2025년에 강한 이익 모멘텀을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올해 이제 고정비 커버를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과 후년에는 성과 상승으로 수제 확대 등이 발생되면서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내년에 주목해야 할 주도주 조선주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보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조선주 중에 그동안 뭐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이 뭐 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. 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이런 주가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굳이 이제 국내 이제 대표 조선주라고 하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가장 많은 건조 위력을 좀 보유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갑자기 좀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시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암모니아는 이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런 그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지금 상당히 좀 잘 적응하고 있고 수주 역시도 이번에 이제 그 현대삼호중공업을 미 건조해서 2027년까지 인도하는 그런 계약을 운반선 내척을 건조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주가는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. 일단 특히 이제 중간 지주사 회사의 할인이 좀 과도해서 충분한 상승 여력을 좀 갖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. 올해 이제 한 일단은 2,800억 정도에서 내년도 1조 원, 그다음에 내후년에 1조 7천억 정도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일단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수급도 보게 되면 1개월
누적에 이제 기관이 약 29만 주를 순매수를 해줬고 지난주 한 주간 누적을 보게 되면 기관이 약 7만 주, 외국인이 6만 주, 쌍끌이를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지난 7월 달 14만 9,700원 전고점까지는 좀 무난하게 흐름이 좀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실적과 수급이 맞물려 나타나고 있고 조선업황이 일단은 내년 후년까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조선주 중에서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관심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 분석을 해주셨고요. 일단 실적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